거야. 응.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 여기로 있다. 여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응, 여기로. 가방 무거울까봐 내려놓고 왔거든. 올라가다가 성진초님 반갑습니다. 기장에 있는 아홉산숲에 왔어요. 진아이씨님 반갑습니다. 기장에 있는 아홉산숲. 저 오늘 여기는 처음 오거든요. 두꺼비 물오른. 응. 요 좋다. 저기다 내려올 때 찍어야 되겠다. 행복한 날, 행복한 날만 있을 듯.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날만 있을 테니. 그때 닉네임 적는다 애 먹었잖아요. 엄마하고 팔순. 기장 와줘. 기장 왔어. 여기 또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갑자기 아홉산숲에 왔습니다. 이렇게 와, 사진 찍으면 너무 멋있겠다. 놀러 가서 저쪽에 가서. 우리가 먼저 가버린다. 이 사진 잘 나오겠다. 여기 보세요. 사진 찍으면 올 테니. 네, 맞아요. 아난틱 호브에서 자고 지금 밥 먹고 지금 여기 왔어요. 아홉산숲. 엄마가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너무 멋있겠다. 술은 저렇게 해가지고 검색해서 쌈때 좋죠. 맞아요. 니킹님 반갑습니다. 아홉산 숲에 왔습니다. 엄마 이제 다리 그나마 괜찮을 때 여기 한번 와야 돼. 엄마 하고 가고 싶다 하시니까. 이제 다리 더 힘들어지면 이런 데는 못 와. 지금도 다리가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 멋있다. 힐링 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치? 응. 와봐야죠. 봐봐봐. 나무. 야, 저는 여기는 좋다. 응. 입장료가 인당 5,000원. 입장료가. 평일이라서 조용하네요. 평일이라서 조용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아니, 여행 와야 되지. 그걸 마치고 있잖아요. 정리한다고 조금 늦게 퇴근했어요. 날짜 놓칠까봐. 화요일 날 여행만 아니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화요일 날 여행이 잡혀 있어가지고. 베리유니님, 반갑습니다. 태전마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자 하나 써봤어요. 그리고 행복한 테니님, 테니님,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3월 7일 날, 거기 했잖아요. 그립을. 그러면, 저는 5월 달 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거든, 신인 도전왕.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꼬동이님, 반갑습니다. 태전마마입니다. 근데 6월달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할 수 있어요? 6월달도? 6월 7일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아니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오셔가지고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셨잖아. 근데 요번 달에 실적을 채워야지 다음 달 가능한 거죠. 근데 하루밖에 안 해가지고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탈락이죠.
저도 몰라가지고 한번 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도 멋있다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멋있죠? 멋있다. 흥기라서 걷기도 좋고. 예,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저는 5월달에 하면 이제 끝인 줄 알고 했는데 6월 7일이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해도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어.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3일인데 제가 하루밖에 못했잖아. 그래서 아쉬웠어. 해피님 엄마 여행하고 겹쳐가지고 신발 잘 바꿔신었지? 응. 구두 신고 봐. 그래, 구두 신고. 여긴 엄마가 걷기도 좋다. 딱 운동한데, 솔직히. 그래, 이렇게 오면 힐링되고 얼마 좋노, 그죠? 근데 이건 틀이 해놨다네. 입구도 모르고. 응? 밑에 올라가. 아니, 안에 가면 또 있겠지? 입구만 올라오지, 안 올라오지. 대나무 숲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영장 할머니들 속에 소문난 곳. 압산숲. 이런 데 있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거널이라서 걷기도 좋아요. 주말이면 사람이 많으면 이거 촬영하기도 힘든데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들 자기도 친구들끼리 와서 저리 노는 것도 재밌잖아. 록차이님 반갑습니다. 태전마마입니다. 지금 아합산 숲에 왔어요. 보시면서 힐링해보세요. 거널이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안 더워요. 날씨 보세요. 엉다리 이렇게 있으니까 숲이잖아요. 숲속에 들어오니까 한 개도 안 덥고 좋아요. 주말에 오면 복잡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놀수가 셋째 주 수요일이니까 어딜 가도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딱 다니기 좋은 날씨예요. 엉다리잖아. 걷기도 좋게 이렇게 해놨네요. 마다리 같은 거. 안 미끄러지게, 그죠? 운동하기 딱 좋다. 걷기 운동하기 딱 좋아요. 그날 오셔가지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특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번 있잖아요. 어설프게 했으니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6월달에는 좀 잘하고 싶어.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해야 되지?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이쪽으로. 한번 볼까? 엄마 아니다. 우리는 완만한 길로 가자. 여기는 경사진데다. 우리는 편한 길로. 이게 좀 완만한. 우리는 편안한 길로. 아우, 한 게 없어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오셔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죠. 우리는 완만한 길로. 저쪽으로는 경사진 곳이니까 힘들어. 국빤이, 김빤이 반갑습니다. 국빠, 김빤.
너무 반갑습니다. 아합산 숲에 왔어요. 왜 아합산이라고 하지 여기를? 아합산, 아합산 숲. 여기를 왜 아합산 숲? 시시비님 반갑습니다. 힐링하세요. 기장의 아합산 숲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 완만, 저기는 경사졌다 하잖아. 이것도 경사졌다. 아니, 아니, 이 정도는 완만하다. 방금 누가 들어오셨는데 못 봤어요. 아, 골짜기가 아홉 개여서 아합산 숲이란 놈. 그래도 아침에 계단 타기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나는 이제 엄마가 힘들겠네. 괜찮나? 좀 쉬라. 응. 좀 쉬고. 응, 힘들지. 샴페드 좋겠다. 운동.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서 사람 보이면 안 된다 해가. 저 가서 떠는데. 숙님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식구들 차에 다 있어요. 올라 산에 올라가기 싫다고 같이 왔는 멤버들이 차에 있고 엄마하고 내하고만 올랐어. 맞자. 초록초록 좋아요. 엄마하고 팔순 잔치, 잔치라기보다는 우리 가족 여행. 가족 여행 왔거든요, 숙님. 어제 아난티코브 너무 좋았어요. 숙소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야경도 찍어주고 아침에 해돋이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야경은 제가 나와서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무섭더라고. 혼자 나가 촬영한다고 그러다가 길을 잊어버렸어. 숙소가 워낙 커가지고. 응? 아니, 끝까지 안 가야 된다. 앉아, 씻다가 가자. 그래, 아직 놀다가 가. 그래, 뭐 급한 일이 또. 천천히 가면 되지. 물이나 비어있 모르는데, 밑에 있는 놈 치워봐. 에이, 그러면 신경 쓰면 어차피 자기들이 안 올라올 생각하고 그래, 있는. 에이, 그게 괜찮아, 괜찮아. 욕만 했다, 둘이. 아니다. 양마하고 똑같니, 엄마하고 똑같니. 카드지 말든지 상관없다. 우리 일행들 왔는데 산에 아우 뽀뽀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 산책하는 거 엄마하고 내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차 안에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세 명은 차 안에서 지금 대기 중. 엄마하고 내하고는 산책을 좋아해가지고 산 타러 잠깐 왔어요. 산 타는 게 아니고 산책.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은 놔둬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강요하면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얼마 좋아요, 그죠? 이런 게 좋은데 엄마하고 내하고 맞아 이런 궁합이. 근데 우리 남편하고 내 동생하고는 싫어해. 엄마 물 마시라. 빨대 있다, 빨대.
아, 진짜요? 이렇게 물 마십니다. 엄마, 안 가라.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데려가면 화내니까 싫다는 사람은 놔두고. 그러니까, 맞죠? 근데 싫다고 안 오니까 놔둬야지. 우리는 좋아요. 아, 딱 엄마하고 내하고는 산책을 좋아해. 엄마 나중에 돌아가시면 산책했는 기억만이 남을 것 같아. 애들 이거 추억했던 거 알죠? 엄마, 엄마 그때 산행아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무릎 괜찮나? 아직 별로가. 집에 와서 아프다 하면 또 혼난대. 아프다 소리 안 났어? 아니 공주 말이다. 공주가 지금 아프다 할 수가 어디 있나? 아 맞죠. 멋지십니다 이건다 엄마. 억지로 데리고 오면 시끄럽거든. 그리그리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와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 분류를 해야 돼. 사람들이 많으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맞추다 하면 머리 아프다. 공기가 한번 느껴보세요. 공기도 너무 좋아요. 저기는 아줌마들이 친구들하고 왔는지 엄청 즐거워하시네. 아홉산숲. 고개가 아홉산, 아홉 개라서 아홉산숲. 이게 아홉 개인가? 응, 물러가네. 끝까지 올라가면 그럴까? 응. 우리는 끝까지 못 가고 엄마가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좀 애 가다가 내려오려고요. 파프리카님, 반갑습니다. 태자마마 아홉산 숲에 왔어요. 같이 힐링해요. 여기가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숲이랍니다. 입장료가 개인이 하는 거라서 5,000원씩 한다 카네. 개인마다 5,000원. 응? 엄마 물어. 나 못다. 이거 넣어버려, 이거 넣어. 내 일부러 지갑하고 뺐다 이거 묵어볼까 봐. 응? 언니 조금 더 올라갔다가. 좀 더 멋있는 데 있던데. 조금 더 올라갔다. 응. 끝까지 못 간다. 못 가지. 아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예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시오. 여기 앉읍시다. 어디서 찍어드릴까요?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요. 합이 잘 맞는가 보네요, 딸이. 두 명이서 합이 잘 안 맞는데, 우리는. 맞아요. 산책하면서 힐링 좋은 시간. 멋있죠? 딸들하고 많이 오셨네, 엄마가. 딸이 있어야 돼.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우리는 남편하고 둘이 마차가 잘 다려야 돼. 엄마 안 계시면 남편하고 맞춰야 돼. 그때는 안 올라오면 협박해갖고 데리고 올라와야죠. 엄마 있으니까 협박 안 해요.
다 미인이셔가지고 다 잘 나온 것 같아. 다 미인이셔가지고. 으짜. 어머니. 여행 오면서 자꾸 동생은 찡얼거리 사서 엄마가 불편해. 이래서 싫고 저래가 싫고 이래서 사서 불편해. 엄마가 둘이가 마음 편해. 싫든 좋든 편하게 갈 수 있었어. 이건 뭐야? 응? 이건 뭐야? 그죠? 피아나. 사진 찍는 곳인가 보다. 사진 찍고 겹쳐도 돼. 아니,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멋있는 거야? 여기서는 특별히 멋있는 거 있는 거 모르겠다. 더 올라가면 더 멋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 뭐, 예, 계속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예, 많아요. 멋진데. 아, 가보셨어요? 예. 한 몇 분 가면은 멋지는 데 있어요? 우리 꼭대기까지 안 올라갈래?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 꼭대기까지. 코스가 많아가지고. 아. 예. 엄마가 다리 아파서 멀리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조금 올라가 내려가려고. 그래도 여기까지 하니까 조금만 가보고. 뭐라고? 아, 진짜. 어디 가도 막내가 문제다. 뚫콩님, 감사합니다, 팔로우. 원래 어디 가도 막내가 문제다, 막내가. 그래도 서로 딸내미들이 저래 많은데도 합이 그래도 맞는 편이다. 맞다. 막내는 아, 진짜. 막내는 어른장 한다고. 왕벚꽃나무. 왕벚꽃나무. 조금 어질고. 그래도 다니기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다. 길이. 어. 그래. 밑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나무도 있고. 나이 먹고 해야지. 꽃가리 나무도 있고. 이게 질갱이 맛 나무 아이가? 질갱이. 옛날 이거 뜯어가. 질갱이. 삶아가. 아, 이것도? 응, 삶아가 된장찌개 많이 먹어. 어, 이걸? 응, 나무로 이렇게 있대요. 아, 이거는 뭔데? 이거는 수북. 자격 아이가? 수북, 우리 집에. 아, 수국, 수국. 수국 아니야, 피자만. 아, 우리. 이 질기 맛이 대충 이런 질기라 하거든. 우리 깹짝을 하거든. 어. 제가 된장. 제주도 갔을 때 우리 그 수국 그거 맞지? 산에 올라 가는데도 입장료 받는다잉. 입이 따끈하세요. 받아요. 저 돈 짤짤하게 그거. 그래도 여기 알려졌는 데인가 보다. 지금 그런 게 좋다. 응? 그 희한해. 응. 걷기에 딱 좋네. 완만한 길. 엄마 이제 다리 안 아프니까 다리지. 이제 더 아프면 못 다닌다. 어렵겠다 뭐. 그래. 나는 뭐 살 떨치 맞을 땡기고 있어. 말은 안 해도 혼자 치도 맞을 땡기고. 어제 아침이다. 어제 아침이다. 아래 어디서 치 맞을 땡기고. 전화 통화했나? 응? 통화했나? 응? 응. 할 일이야.
꽃이 막 미약하게 먹더라. 왕복 꽃나무네. 피어서 꽃나무 좀 있네. 150m 가면 엄마 영하 차일행지. 여기까지 가자. 100... 아니, 그게 뭐가. 아니. 가고 150, 150. 아, 니 갔다 왔구나. 안 잘했어. 그럼 여기 있어라. 어. 여기 의자 앉으셔. 다 내가 150 갔다가. 150 나무는 가도 되겠다. 영하 차일행지다. 그까지 갔다가 돌아올게. 아니, 물 마시고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래, 응달이잖아. 일상 걸으려고 힘든다. 물이 가가라 물 안 먹고 먹으면 돼. 들어가지 마든가. 어, 됐다. 그래도 영화 촬영지는 가봐야 안 되겠나? 여기 있어라 응단에. 우리나라의 상징이라 할 금강소 나무들이다. 모두 기장군청에서 지정한 보호수이며 나이대조사 400년을 훌쩍 넘긴다.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을 치느라 수탈 극에 달하던 시기. 어, 강가네님, 반갑습니다. 행사 잘 하셨죠? 맞아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고, 엄마 팔순이라서, 어제 와가지고, 아난티 코브에서 자고, 지금 엄마가 아홉산 숲에 오고 싶다 해서, 지금 아홉산 숲에 왔어요. 마이크는 괜찮았어요? 대단하시더라. 안 뚫고 잘 진행하셔가지고 보기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요. 안 뚫고 진행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프로같이. 보기 좋았어요. 날씨가 선선하게 좋아요. 여기 영화 촬영지 있는 데까지 올라오고 내려가려고. 여기가 영화 촬영지. 어떡하노? 안타깝네요. 아유. 아이패드 주, 아. 나는 아이패드 주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 그 말이구나. 아이패드 충전이 안 됐구나. 근데 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던데요? 나는 마이크 쓰셔가지고 잘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영화 촬영지인가 보다.
그렇겠죠. 택배 원해서 오늘은 제가 없으니까 못 보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영화 촬영지라 그러네. 여기가 영화 촬영지. 어? 아이고. 택배 잘 받으셨다니까 저도 좋고요. 그게 빗자루로 돈을 쓸어 담는 거잖아요. 하시는 일마다 술술. 여기 영화 촬영지. 여기가 우리가 영화 사극 같은 거 칼 사업 막 하잖아요. 그 극인가 보다. 저쪽에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멀리 못 간다 해가 500m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놔뒀더니 아 비싸. 붙어. 영화에 나왔는 거. 이거네. 아합산, 아, 영화 속의 아합산수. 군도에도 났고, 대호. 협력 칼의 기업. 달의 여인. 아, 여기 다 찍었네요. 붙어. 여기. 서남당 편백숲. 편백숲 가고 싶은데 440은 너무 먼가? 서남당 편백숲. 서남당 엄마 밑에 기다려 계셔가지고 갈등 생기네. 서남당 현백수 440이네.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와야겠다. 이대숙 가는 길. 어우 이거 멋있다. 멋있죠? 200m 가면 있다 하니까 200m 일단 올라가는 데를 가보고. 장난 아니에요, 대나무가. 놀래라. 꺼졌는 줄 알았어.
유튜브 촬영하는 것 같아. 편백수 200 남았어. 편백수까지 찍고 끊는 걸로. 200m 한번 가볼래. 날씨가 더운데 터널이, 나무 터널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더워요. 시원해. 딱 좋은 온도. 바람이 살살 불면서 바람을 한 느껴보세요. 바람을 느끼면서 힐링 해보세요. 자연의 바람. 대나무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서를 많이 하는지, 낙서한 대나무는 잘라내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까봐. 한번 낙서해놓으면 주르륵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게 길을 막아놨네 여기는. 어설게 1113 산림욕을 위한 어설길. 맞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더운데, 날씨가 더운데 바람이 딱 적당히 불면서 나무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엄마 지금 무릎 아파서 밑에 계시고 저는 지금 편백수까지 그냥 그립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200m 남았어요. 그 한번 보셔요. 저도 안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편백숲까지만. 또 너무 엄마 기다리면 지겨우니까. 팔순이라서 여기까지 걷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날씨도 좋고 여기 전망도 좋고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엄마하고 저하고 산책하고 이런 게 딱 맞아요. 근데 동생하고 남편은 산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밑에서 기다린대요. 같이 오면 좋을 텐데. 내 같으면 안 기다리고 합류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게 좋은가 봐요. 그냥 그림 한다기보다는 유튜브 찍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사람씩 말 걸어주니까 좋아. 유튜브는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야. 수리수리 사바 반갑습니다. 태자마마입니다. 팔로우 해주세요. 제가 힐링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합산 숲에 와서 힐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구경 뭐 앉아서 힐링 해보세요. 어떤지. 저도 이 편백숲에 처음 오는 길이라 궁금해요. 어떤 느낌일지. 아 진짜요? 어머 나 안 기다릴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게 더 지겹지 않아요? 상우하란맘님 반갑습니다. 태자마마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보다 같이 합류하는 게 좋아요. 여기 시골 어설길, 어설길. 기다리면 지겹잖아. 아 그렇구나. 저는 기다리는 것보다 합류하는 쪽이에요. 같이 즐기고 같이 하는 거. 아 이걸 말하는가 보다. 편백나무 맞죠? 이걸 말하는 건가? 너무 멋있다. 편백나무. 나 편백나무 이렇게 많은데 처음이야. 어머,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여기를 말하는구나. 너무 멋있다. 200m까지 갈 필요도 없네. 여기가 편백나무. 여기가 이 편백나무. 여기까지인가 봐요. 어, 멋있다. 편백나무 봤으니까 되돌아갔어. 엄마 기다리는 쪽으로 가볼래요. 강강 오신 것 같아요. 가이드 한 명에 사람들 여러 명. 멋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맞자, 멋있죠? 힐링되자. 진한씨님이 끝까지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무숲 사이에 이렇게 햇볕이 막 비춰지는 그 느낌 좋잖아. 그냥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텐백나무 숲속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맞죠? 진아이씨님 지금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텐백나무 숲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저랑 같이 일렁이는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살랑살랑 거리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한번 힐링해 보세요. 이제는 제가 돌아온 길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방송을 종료하고. 사진으로 봤지 실제로 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오늘 태자마마 방송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놀러 오세요. 제가 오늘 수요일 태자마마 황실아트 태자마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인사할 거예요. 캐릭터 찾는데 오래 걸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아직 서툴고 어설프더라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햇빛이 막, 흔들흔들, 어지럽다. 또 놀러 오세요. 뭐 이래 흔들거리지? 감사합니다.